예, 오늘은 브라켓의 위치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켓을 이렇게 붙이는데, 브라켓을 붙일 때 보면 치아가 이렇게 여기가 심립면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심립면에서 수직으로 사실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요렇게 요 중앙에 대해서 경사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된걸 이제 팁이라고 그러고, 팁. 그 다음에 이제, 요 높이가 또 조금씩 달라요. 요 높이보다는 요게 좀 높죠. 요거보다는 또 요게 높고, 요거보다는 요게 낮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다물릴 때, 여기에는 여기 톱니바퀴 물린처럼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는 여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송곳니 팁, 요 끝이 제대로 이게 딱 맞고, 요 기능이 송곳니의 기능이 잘 되려면, 예를 들면 여기가, 이 높이가 뭐 4mm다 그러면 요건 4.5mm 되는 위치에 붙여야지, 높이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가 이렇게 팁이 이렇게 갈려버릴 수가 있죠. 갈려버렸을 때 만약에 원래 위치대로 붙여버리면 여기랑 이제 모양도 좀 이상하기도 하겠고 여기랑 닿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거를 좀 밑으로 달 거냐 여기다 그대로 달 거냐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다 그대로 달면 요 끝을 이제 마지널 리치라 그러는데요. 요 끝이 쫙 맞아서 요 컨택하는 데가 쫙 자연스럽게 쫙잘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브라켓 이걸 달아서 여기 0.5mm에 따라서 요거도 0.5mm 밑에다가 이렇게 브라켓을 달면 이렇게 철사가 이렇게 되면서 치아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치아가 이제 요런 모양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와 여기 높이가 안 맞게 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렇게 되면 여기를 갖다가 갈아줘야 돼요. 이렇게 갈아줘야지 요 모양도 맞고 여기도 맞고. 그래서 브라켓을 여기다가 그대로 붙이면 여기는 맞고 여기는 없는 상태로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기능적으로 여기와 이렇게 견치 유도를 해서 송곳니와 송곳니가 닿으면서 해야 되는 그 일을 여기 못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 여기 원래대로 붙인다면 레진을 갖다 이렇게 붙이든지 보철을 하든지 해야 되고 밑에다 붙여서 위로 올리면 그 대신 여기를 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라켓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송곳니가 갈리더라도 제자리에 붙일 수도 있고 또요 약간 밑에다 붙여서 치아를 좀더 올리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 여기서 송곳니가 갈렸을 경우에 브라켓을 어떻게 붙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